그러나 이제 삼극을 그런 식으로만 안 해도 됩니다. 이 삼극이라는 거. 이제 삼극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삼극. 이것도 삼극이죠. 남극, 북극, 중앙, 중국. 공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또 이것도 내가 삼극이죠. 동극, 서극, 중국. 중국은 어디나 다 있어요. 중앙은. 중앙은 남북으로도 중앙이 되고 동서로도 다 통하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극동지방이라고 하죠. 일본. 극동이나 동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동국, 서국, 중국도 삼국이 되고 북극이나 남극도 역시 삼극이라요. 그러니까 삼극으로 공간적으로는 삼극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이 형체로서는 삼극입니다. 무량으로 봐서. 무량도 방, 원, 각. 지리법에서는 첨원방, 육수라고, 삼길이라고 하죠. 첨원방. 풍수 지리설에는 풍수 지리설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풍수 지리설도 명당자리가 뜨 하나 되어 있으면 명당자리 산이 뾰족한 것 좋은 것이 이렇게 잘 있으면 문필봉이 있으면 그 집에 글자라고 유수한 큰 학자 석학 박사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 또 둥근 이렇게 봉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명당 부근에 이렇게 있으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 도가 밝은 그러한 좋은 그 원만한 유대한 인물이 나오다. 모난 것 이런 것이 창고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부자가 되어서 금은이 그냥 금은 옥백이 그냥 창고에 가득가득 많고 그래서 그걸 삼길이라고 말합니다. 지리서에서는 그 삼길과 같이 어떤 무형으로서는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삼극이요. 방원각, 어? 원방각. 원래는 원에서 나온 거지요. 원. 일이라고 해서는 원입니다. 원래가. 일원이라고 하지요. 원각이라 일원상이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태극기가 되죠. 일원 원래는 일원상이라요. 하나 원상이 둥근 거예요. 그걸 이제 음양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를 여기를 양 이렇게 해서 태극이 되었죠. 결국에 올챙이 두 마리요. 암컷, 수컷. 올챙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경충이, 경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뭉땅한 것이 아니라 위에는 크고 밑에는 적어요. 여기도 위에는 크고 밑에는 적고.
그런 두 마리 떡 그려놓고는 태극기라고 또 한 거지. 사람 정충이나 올챙이나 모든 생물들이 다 저런 식으로 이 알로 까는 것이죠. 동물들 다 보세요. 다 저런 식이죠. 그런데 이론상에서 이렇게 나누어 치면은 방도 되고 각도 나옵니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수박이 둥글둥글한 이게 수박이 있죠. 수박을 딱 쪼개면은 이렇게 나오죠. 원래 원을 딱 쪼개면은 방각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방이고 이렇게 하면은 원이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관이요. 석삼국이라. 어? 석삼국을 해야 수박을 쪼개놓고 보면은 그 수박 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살도 있고 물도 있고 씨도 있고 뭐 진미가 무궁무진한 진미가 많이 있죠. 석삼국 무진본이라. 예? 수박. 그러면 수박 그 자체도 쪼개놓고 보면 또 이렇게 또 쪼개면 또 이렇게 또 되죠. 그러면 한번 쪼개면 둘도 이거 둘로 쪼개면 넷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도생 1호고 도가 1을 낳고 또 일생 2호고 아이고 2생 3호고 3생 만물이라. 이게 석삼국 고대 무진본의 원리를 도교에서 다 말해버렸잖아요.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고 장자 남학에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도리인고 저런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지요. 시간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가령 과거 또는 현재 미래 이 3세로 나타나죠. 예? 이것도 바로 석삼국 원리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로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나누어 지죠. 또는 이런 게 나오죠. 처음과 중간과 후, 초중후, 초년, 중년, 말년 있죠. 그것도 내가 석삼국 원리요. 그것만 있습니까? 이것 외에도 더 있죠. 공간요로는 이거 있잖아요. 앞과 뒤와 중앙. 공간요로 마찬가지지. 아까와 똑같지요. 전은 하고, 아, 여기를 그냥 후라고 합시다. 후하고, 여기 전하고, 후하고, 좌하고. 이것도 석삼국 원리죠. 요 뒤에와 앞에와, 요, 요쪽은 왼쪽이죠. 요건 오른쪽이고, 여기 가운데는 중앙이고, 중앙은 이쪽으로 통하고, 동서고음으로 다 통하죠. 예? 동서. 그런데 지금 이 괴상한 짓거리가 지금 벌어졌죠. 남한, 북한 이렇게 돼가지고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북한. 38선이 가로막아가지고 거기서 판문점이란 게 에이고 망한놈 판문점 나는 이름도 듣기도 싫어요. 판문점이 뭐야 이게. 거기서 무슨
상점에 가서 콜라나 사이다 파는 매점인가 말이야. 에? 그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남한 있고 북한 있고 가운데 비무장 지대 요 저 38선이 가로막혀가지고 이것도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여기 천부경 원리로는 우리나라 운명적으로 타고난 그런 운명이라 사주팔자요. 우리나라 사주팔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극기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빨갱이하고 여기는 남한하고 이렇게 딱 갈라놨으니 이것도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육갑으로 봐도 축인의 간상년이거든. 축인의 간상년. 간괘는 축인에 해당돼요. 우리나라가 간방 분야거든. 그래 축과 인, 축은 북쪽입니다. 여기는 남쪽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간방 분야로서 축인의 기로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토가 되고 여기는 목이 돼요. 남한은 목이고 북한은 토라요. 오행학상으로 봐서 목국토 하거든. 남한이 승리를 하지 북한이 승리할 수 없어요. 북침을 했어도 쫓겨갔지 않아요. 유엔 16개국이 막 거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한의 힘이 강해가지고 더 친장이 국력이 친장돼가지고 북한을 통일시킵니다. 목국토니까. 나무가 토를 극하거든. 그래서 약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한 그 원리도 바로 그 원리라요. 가만히 그 연구를 해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역학 그 원리로. 그런데 이제 이 도교에서는 노자 도덕경에서 도가 하나를 냈다. 일시 무시일. 하나는 바로 도에서 나온 거요. 하나라는 것은 바로 아까 도를 표시한다고 했죠. 절대 유일무이한 그 하나의 자리, 일심의 자리. 그러니까 도가 하나를 냈다 이거요. 하나는 둘을 냈다 이거요. 그건 뭐겠어요? 도가 하나를 냈단 말은 일태극을 말하고 쉽게 이제 유교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에서 둘이 나왔다는 것은 음과 양, 음, 양이. 그걸 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음양에 대한 거. 일태극에서 음양이 생겼잖아요. 아까 태극기 하나에서 아래 위에 음과 양이죠. 이렇게 음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이 나왔어요. 둘은 음과 양. 전기가 있으면 전기도 양전이 있고 음전이 있고 벌써 어떤 생물이 있으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말이에요. 요 사람 인체가 있으면 압이 있고 두가 있고 어느 쪽이 음이고 어느 쪽이 양입니까? 사람 인체 볼 때 앞에 것이 양이요. 앞에 밝은 쪽이 뒤에 등 뒤에는 음이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와도 잘 모르죠. 뒤에서 주먹총을 놓아도 잘 모르잖아요. 어두니까. 음은 어두운 자리거든. 안 보이는 자리. 그와 같이 하나에서는 일태극이라는 그 하나의 도에서 둘 음과 양으로 나온단 말이죠. 아까 불변수연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진여에서 귀신론에서는 일심에서 침진여와 침생멸. 그와 같이 둘이 이제 셋을 만든다. 셋은 뭐겠습니까? 셋이란 말은 음양하고 또는 충하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에.
안문이 부음이 포양하여 충기 유입하라. 이것도 도덕경 말이라요. 아까 여기도 도덕경인데 노자의 말입니다. 만물이 음을 짊어지고 양을 안았어요. 뭐든지 나무도 이렇게 앞에 요쪽이 더 양기를 많이 받아서 가지도 잘 뽑고 뒤에 것이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등진 데는 가지가 잘 못 뻗죠. 그거는 음이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북이는 거북의 거시기를 쓸 때 구판을 쓰는 것이 원인이 있어요. 거북은 약을 쓸 때 구판을 쓰죠. 구판. 사슴은 쓸 때 노경이나 녹각을 쓰고 거북은 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요 배를 씁니다. 구판이라는 것은 거북 땅에 대이는 그 껍질, 그걸 구판이라고 그래. 그게 약대입니다. 거북이나 이 사슴은 인맥, 동맥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약이 된다는 거죠. 이 사슴이란 놈은 동맥을 돌릴 줄 알고 거북이란 놈은 인맥을 돌릴 줄 알아요. 원래 사람도 처음에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겨절 먹지 안 하고 할 때는 인맥 동맥을 다 돌릴 줄 알고 또는 태식을 제대로 했는데 태식 태중에서도 숨을 쉰 겁니다. 단전호흡을 제대로 잘했어.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공기 쐬면서 말이야 잊어버린 자 그때부터는 젖먹이가 되고 밥먹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서 숨쉬던 태식을 다 잊어버리고 자연히 변화가 이제 오니까 그리고 단전호흡을 못해요. 인맥 동맥을 제대로 잘 못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돌을 닦을 때 뭐 단전 호흡하고 숨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수식관이나 그것이 후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그 혼연 일체의 잡념도 없고 분별심이 별로 없고 순수한 그 마음짜리 태식과 같은 순수 이성을 다시 되찾는 공부를 할 때 단전 호흡이나 수식관이나 무슨 태식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음을 지고 양을 안아가지고 이 화한 기운으로 써 화가 되었어요. 태화, 태화, 태화라는 기운은 태극자리죠. 도우자리. 도우 기운이 원래 하나요. 화. 그러니까 전쟁 불화 같은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라요. 평화가 원래 도우 본 것이 저 본자리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 전쟁이요, 살벌이요, 그런 참변을 만드는 거지. 도우 본래의 자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태화라고. 공자가 이제 곡부에 가보면은 태화전이라고 크게 태화문도 세워놓고 막 태화란 말을 중국 사람이나 유교나 도교에서 많이 씁니다. 태화. 원래 태화의 자리가 이게 도우 기운이라요. 도에서 나오는 기가 바로 도기가 바로 태화입니다. 원래 마음의 본심의 기운 자리가 태화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도 노자가 말한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 노자 도덕경의 좋은 말은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 노트 없이 그냥 그대로 썼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다고 저게 틀리게 적었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혹가다 한두자 틀린다고 할지라도 뜻에나 하나도 틀리지를 않아요.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린애는 이제 요 말은 없고 이제 그 위에 가서 나오는데 요 문장은 정확히 그대로입니다. 종일 호의 구부려오고 하루 종일 어린애가 울어도 목이 안 쓴단 말이에요. 목쓸 애자요. 목쓰지 않아요. 어른들은 조금만 허운하면 목이 잠겨서 목이 쇠지요. 어린애는 하루 종일 울어도 울부짖어도 입이 목쓰지를 아니하고 미지 빈무지 합이 초작은 정지지하라. 암컷과 수컷의 교합을 알지 못해요. 어린애가 무슨 성생활 모르거든. 성교합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이제 갓난 젖 먹는 애가. 그래도 어린애 보면은 그 저 어린애들 보니까 꼬치가 이렇게 빳빳이 쓰지요. 오줌 쌀라면 쓰는가. 오줌 안 싸도 잠자면서 빳빳이 이렇게 쓰거든. 꼬치 초짜요. 자지 초짜. 자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성욕이 발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정의 지극합니다. 본래의 순정을 가진 것, 태화 순화기를 가진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태극 도자리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세 가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음과 양, 충화의 기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자 도덕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또 셋이라는 이 삼을 삼재로 또 설명합니다. 삼재로 설명한다면 하늘, 땅, 사람이죠. 그렇게 놓으면 사람 본위로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삼생 만물이라 삼이 만물을 낳았다고 이렇게 삼재로 본다면은 사람이 만물을 낸 것으로만 보니까 좀 해석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되겠죠. 삼재가 아니라 아까 음양과 태화의 기운.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천지 만물, 만물을 전부 다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생 삼하고 삼생 만물한 것이 석삼국의 원리 아니요? 예? 삼국으로 벌어 지면서 무진본이라 무진본이란 만물은 우국무진하게 늘 쉴 새 없이 계속 천지 종말까지는 계속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국으로 벌어지되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 말이에요. 번역이 그렇게 되었던가?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 근본. 그래서 신본주의입니다. 동양의 철학은